자, 이제 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두 이름 아론과 레인드로 이제 진짜 승부를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두 달 전 5월의 승자는 레인드로님이었고요. 과연 두 달이 지났고 이제 이번 7월 이 뜨거운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맨날 방 안에 에어컨 틀고 다니는 이 더운 스피 차가지고 헥헥거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콜라 먹는 이 더운 여름날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날 봄날은 봄, 봄비, 레인 그래서 봄비가 와가지고 레인드롭님이 이겼지만 지금은 뭡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뭐 먹죠?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러니까 메로나, 메로나를 먹기 때문에 메로나가 이길 것이냐? 제가 말하거나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자, 5월에는 예. 5월에는 봄비가 내렸기 때문에 레인드롭님이 이겼고요. 500, 300, 309, 200 레인이 이겼고요. 근데 이번엔 7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메로나가 이길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니. 아이고 마오님 수원 감사합니다. 마스크 그라이더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더위 먹었어. 무슨 소리세요? 세보님 더위 먹으셨네. 아이고 우리 마오님 8,000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